서점 평대에 붉은 빛을 내뿜으며 올려져 있던 도서 규칙 없음. 단순히 붉은 빛만 보였다면 끌리지 않았을 텐데 넷플릭스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로고가 한눈에 들어와서 책이 더 끌린 듯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야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가 재해석되고 인지하게 되는 듯하다. 이 책은 2020년에 읽은 책 중 가장 흥미로운 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책을 읽는 동안 넷플릭스 직원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읽을 수 있었다. 만약 내가 넷플릭스 회사의 직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두둑한 퇴직금은 제한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조직의 안정과 성장, 두 가지 중에 성장을 선택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직원에게는 두둑한 퇴직금을 주고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인 넷플릭스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회사에서는 늘 강조하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프로팀이라는 개념으로 조직을 관리했고 프로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고의 플레이어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걸 강조했다. 직원이 입사와 퇴사에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피드백 제도, 제한 없는 업무, 두둑한 퇴직금, 정보 공개 등으로 회사를 점점 성장시켰다고 본다. 피드백에 관한 부분은 일반 사원부터 CEO까지 누구든 서로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지만 상대를 비방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남는 피드백을 제시할 경우 매니저로부터 피드백 방법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는다. 조직 자체에서도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피드백으로 서로의 업무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책임과 몰입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잡혀있다. 제한 없는 업무 체계 방법으로 항상 스스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업무 선택의 방법이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를 내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내거나 더 나은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난다면 두둑한 퇴직금을 주고 회사에서 내보내기도 한다. 물론 업계 최고의 연봉을 대우해주는 것도 넷플릭스의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정보를 모든 직원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표와 일의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에서 새롭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넷플릭스의 성장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든다. 잘 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기존 기업들에서 이런 프로세스의 결과를 따라하다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성공한 회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자신의 회사의 비전에 맞춰 다듬어 나간다. 하지만 결과만 보고 과정을 따라하는 회사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한 번의 실패로 수정 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발전이 미미해지기 마련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넷플릭스의 N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규제 없음의 NO, 최고의 넘버원, 항상 새로움의 뉴 등으로 N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단어가 모두 넷플릭스를 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